그럼 이제 작가님은 아이들에게 동공부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2018년이라고 하셨나요? 처음 16년. 16년 아이들 처음 하시면 그때만 해도 사실 부동산 이렇게 뜨겁지 않았고 네. 주식은 사실 그때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아니었죠. 네. 코로나 그렇게 이후에 이제 한 넘어가셨으니까. 발 앞서서 뭔가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작가님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 물론 그렇죠. 예. 저도 부자 되고 싶었어요. 네. 자녀들이 커가면서 아,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구나. 부자가 돼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롤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많은 책을 봤어요. 뭐 재테크, 부자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테크니컬한 책들이 어떻게 더 많더라고요. 투자해라 이런 네, 거. 투자해라. 근데 저한테 딱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난 부자 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재정 컨설턴트,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분 중에 데이브 램지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전 세계 부의 한 30, 40%를 차지하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를. 그럼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부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스크릿이 있는 거잖아요. 이 그쵸, 그쵸. 사람들은 그걸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핵심이 자녀 경제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브 램지의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 책을 두 번을 읽고 나 해야겠다. 근데 그 책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쵸.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플랜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네, 아닌 건 그쵸, 그쵸. 아니죠. 그래서 그냥 그 책을 무작정 따라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제가 요번에 쓴 책이기는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 항상 강조하는 건 복리 효과를 강조를 해요. 근데 이제 복리라는 게 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금융 지식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면 이게 그쵸. 복리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쵸, 이 예.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해보자. 따라 해보자. 저는 좀 시청력이 빨라요. 롤모델 책을 찾았잖아요. 계속 두번 읽고 따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아웃풋이 바로 나오진 아, 않더군요. 그쵸, 그쵸.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우리 그렇죠. 아이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거를 하기 시작했던 건 뭐냐면 저조차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느슨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쵸, 되죠. 그쵸. 엄마들한테 가장 좋은 시스템은 자녀예요. 자녀. 이거 어떤 얘기냐면 제가 고객들한테도 공부 좀 하세요. 아니 내가 언제까지 이거 투자 알려드릴 거고 수익 내드릴 거예요. 내가 잘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윤상수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당신도 안목을 키워놔야 그쵸, 그쵸. 제가 혹시 잘못하고 있으면 아니 따지셔야 예, 될거 그쵸,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똑똑한 소비자가 되셔야 돼요. 공부하세요. 제말 맞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아 그쵸, 바빠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회사 일도 해야 되죠. 애도 키워야 되죠. 막 바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쓴게 자녀랑 같이 하세요. 내가 그랬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하긴 하겠죠, 예, 하겠죠,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모들한테는 진짜 좋은 시스템 같이 하게끔 만드는 게 어린 자녀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같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아이를 부자로 키우겠다는 방법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육인 거잖아요. 교육이 이제 수능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런 수능 교육을 이제 안 시키고, 아, 뭐안 시킨 건 아니겠죠. 사실 하긴 했겠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금융 교육을 이제 그런 별도로 이제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선택 같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주변에서 다 이제 학원 보내고 하니까 없어요. 뭐 학원을 하나 더 보내 동원했지 일부러 시간 내서 금융 교육을 시킨다? 이건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을 때 하거든요. 그때는 어땠어요? 기분, 생각 이런 게. 일단은 요즘에 뭐 AI 시대, 뭐 로봇 시대잖아요. 그럼 이제 제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을 했고, 둘째는 1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고3이 됐어요. 이 아이는 아마 대학을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시대가 그쵸, 요구하는 게. 그쵸. 근데 둘째만 해도 앞으로 많이 10년 정도 남았는데, 굳이 대학을 가야 될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AI 로봇이랑 싸워야 되는 애들인데, 얼마나 머리가 좋다라고 한들, 공부를 잘한다고 한들, 로봇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기죠. 못 이겨요. 그쵸. 그런데 가만 보니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에 재능이 있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 시대이고, 그쵸? 금리가 높지도 않고, 그럼 투자를 무조건 해야만 되는 시대인데,
그럼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엄마가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못 가르쳐 줄 수도 있다라고 하면 네. 나 없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얘네들이 조금 더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잘 서서 네.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게끔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그러면 동공부를 한번 시켜줘 보자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던 찰나에 또 책이 나와요. 존니 네. 대표님의 엄마 네. 주식 사주세요를 봤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이들에게 경제,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주는 거라는 거야. 뭔 말이야. 네. 다시 봤어요. 했더니 네. 주식에는 그 기업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도 좀 담겨져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게 주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책도 보고 주식도 같이 하고 그럼 공부도 되고 돈도 모으고 일석이조겠다. 그쵸.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공부를 네.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동공부를 하기로 했지만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교내에서 가르친다는 게 어려워요. 막연하거든요. 되게 막막하고 어려워요. 어떻게 시키셨을 거예요? 어려워요. 네. 일단은 네. 초등학생한테 시킬 때 네. 뭐 크게 한번 세 개로 나눠보면 네.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있는 게 있거나 장래 희망이 있거나 네. 뭐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먼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아이가 만약에 레고에 빠져 있다. 네. 아니면은 뭐 레리꼬, 겨울왕국에 빠져 있다. 아니면 네. 게임에 빠져 있다. 네. 이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도 노블록스 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애가 갑자기 게임을 하다가, 뭐지, 저 엄마? 이걸 어떻게 알지? 그럼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요즘엔 그 프로그래머들이 로블록스 안으로 들어가서 출근한다는데? 너 그게 뭔지 알아? 야, 로블록스 안에 자기만의 놀이동산을 만든다면서 네. 그래서 입장권을 만들어서 판다던데 너도 그런 거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그럼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엄마를? 엄마 이상한데? 이 엄마 좀 이상한데? 네. 잘못 먹었나? 네. 이러면서 이제 네. 서로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네 친구들 로블록스 많이 해? 물어보는 거죠. 엄마 많이 해. 그러면은 그 로블록스 하는 아이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아니면 줄어들고 있어? 엄마가 알아보니까 로블록스를 뭐 사용하는 유저가 우리나라 인구의 2배? 네. 2억이라고 하던데 네. 맞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지 않더라. 미국 애들 더 많이 한대. 뭐 이거 네. 계속 얘기를 끌어가는 거죠? 네. 그럼 아이가 관심을 갖겠죠. 그쵸, 엄마가 그쵸. 내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그러면 애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말 없던 아들이 갑자기 말이 많아져요. 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엄마가 알아주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말이 막 폭풍 막 떨어지 네, 막, 네. 막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네. 이 로블록스에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네, 네. 엄마가 너한테 널 위해서 모아둔 돈이 좀 있는데 네. 이거 한 주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주를 먼저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주 사주는 게 누구나 얘기하듯이 엄마 이름 말고요.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서 사주시는 거고 이걸 계기로 해서 증권사를 한번 꼭 가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또 이제 엄마 욕심은 공부로 좀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도 살면서 증권사를 몇 번이나 가보겠습니까? 거의 없죠. 네, 네. 제가 옛날에 증권사 있을 때도 사람 거의 없었는데 네. 요즘에 또 이제 MTS랑 잘 되어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안 오시죠, 잘.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학이도 하니까 아예 손을 잡고 증권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회사마다 이렇게 팜플렛이 있잖아요. 네. 그 분위기라는 게 다르죠, 네, 실은. 그렇죠. 네. 그러면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의 금융회사의 대표적인 거 세 개가 뭐지?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잖아. 네. 그러면 우린 지금 오늘 어디 왔지? 증권사 왔지. 그러면 증권사에는 어떤 상품들을 파는지 한번 네가 저기 팜플 하나씩 갖고 와서 엄마랑 한번 볼까? 그럼 뭐 주식, 채권, 펀드, ETF 뭐 다 이런 거겠죠. 네. 그럼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시각을 확장을 시키고 네.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사회 시간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증권사에 가본 애랑 내 계좌 있는 애랑 노블락스 한 주 있는 애랑은 그쵸. 책으로 보는 애랑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아이가 관심이 있는 거를 먼저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 일단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를 먼저 엄마가 사줘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에 대한 개념 이해하나요? 잘 못해요, 어린애들은. 그런데 이제 어떤 개념으로 나가가시냐고 좋냐면 네.
너가 봤었을 때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것 같아? 아니면 잘못 나갈 것 같아? 그럼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준 다 그렇죠,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냥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들 다 노블룩스도 하고 있고,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럼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나갈 것 같아. 그럼 엄마가 네 돈으로 여기다가 투자를 해줄 건데, 투자를 해준다는 뜻은 이 회사 잘 되라, 잘 되라 라고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 회사가 잘 됐어. 네 말만처럼. 그럼 회사가 뭐라고 그럴까? 어머, 고객님, 주주님, 감사해요 라고 하고 너한테 배당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배당은 뭐야? 그 회사가 너의 돈을 받아가다가 수익을 이만큼 냈으니까, 수익의 일부는 너가 준 돈으로 한 거니까 조금 돌려드릴게요 주는 게 배당이야. 그럼 너는 그냥 노블룩스 한조 샀는데 그냥 배당이라고는 조그만 돈을 네 통장에 받은 거야. 기분이 어떻겠어? 그렇죠. 좋겠지. 그냥 이런 게 투자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수익이 떨어진다는 건 다음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조금은 좋은 걸로. 그래서 주로 아들들은 뭐 자동차 이런 거 좋아해서 제가 한참 저희 고객분들한테 아들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테슬라 많이 권해드렸었어요. 2년 반 전에. 400% 났어. 대박. 400% 났어. 그러니까. 아. 그리고 딸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월트 디즈니. 아, 참. 그거를 먼저 제일 기본적으로 한번 사보세요 하고 확장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이제 관심이 있을 때고요. 관심이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럼 엄마들은 우리 애는요, 뭐 관심 있는 게 도통 없어요. 맨날 TV만 보고 뭐 장래희망도 없고. 괜찮아요. 그 대신 엄마가 하실 일이 있어요. 일단 증권사 가서 계좌는 만드세요, 자녀 거를. 그런 다음에 자녀한테 꾸준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너의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네가 중학교 갈때 300만 원이 생겨, 고등학교 갈때 5만 원이 생기고, 대학 갈때 1000만 원이 생겨. 이 돈은 네가 원하는 거할수 있는 거야 라고 이 얘기를 그냥 꾸준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학교 갈때 300만 원 생긴다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지금 봐봐, 벌써 100만 원 됐어.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반응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꾸준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려서 뭔지를 모를 뿐이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중1 때 얼마 생긴다고? 300만 원. 그래요? 알았어요. 왜? 아니, 스키 캠프를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나 대학 갈때 얼마 생긴다고요? 1000만 원. 왜? 아, 나 유럽 배낭여행지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꿈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하냐면, 저는 20대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많이 상담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재무 컨설팅을 하니까,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시험 봐서 취직했는데, 그동안 못했던 거 이제 해야 될거 아니야? 뭐 하고 싶어요? 생각이 없어. 안타깝죠. 뭐 근데 M4 세대라고 해서 거의 다 포기한 세대라서 그래서 저도 같이 포기를 해줬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나만큼은 좀 희망을 줘야 될것 같아서 똑같은 방법을 해드렸어요. 우리 일단 그냥 목표 없이 모아봅시다. 단지 1년 후에 얼마, 3년 후에 얼마, 5년 후에 얼마, 10년 후에 얼마, 20년 후에 얼마 쪼개서 모아봅시다. 1년 후에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어때? 그거 다시 3년으로 묶어서 더 키우면 되지. 그랬더니 하나씩 생기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또 그걸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해본 거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사회초년생들 말 나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뭐 1000만 원 모아 봅시다 하면은 어떻게 좀뭐 설계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어때요? 뭐 우리가 돈을 모읍시다 하면 무조건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불량한 거좀 모아서. 이 돈이 어디로 갈지를 정해준 다음에 그쵸. 모아야 그쵸. 되죠. 그쵸. 뭐 내가 일주일 동안 제주도 가는 플랜하고 1년 동안에 유럽 출장 가는 거랑 플랜은 완전 다른 다르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준비할 거, 예산 세우기 다 다르죠. 돈 모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돈을 일단 모으긴 해요. 왜? 엄마가 하라 했으니까. 근데 그건 하수예요. 내가 왜 모아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모르더라도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기간별로 나눠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럴 수 있죠. 저는요, 1년 후에 전세 자금을 좀 인상을 해줘야 돼서 2천만 원 무조건 모아야 돼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어떤 금융회사 선택해야 돼요?
기간이 뭐 얼마 안 1년 안에 무조건 모으는 건 은행밖에 네, 없어요. 그쵸. 그런 거를 투자를 하거나 보험하면 절대 안 되는 네, 거예요. 그쵸.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내가 10년 후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 돼요. 얼마 정도 모으고 싶어요? 얼마 모으고 싶어요? 얼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된 돈 얼마 있어요? 200 있어요. 그럼 20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10년 굴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은행은 아니죠. 아, 근데 그리고 진짜 그 고객의 진짜 딱 맞춤이네요. 진짜. 맞춤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저랑 싫어도 네 번 만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번은 만나서 네. 해야지. 안 그러면